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경주, 네, 마지막 한 바퀴, 마지은 선수와 강민 선수와의 질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바로 한 2주 정도 앞두고 미리 보는 결승전 경기를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성적 4대2로 강민 선수가 앞서가는데 지금 다섯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두 선수의 마지막 이야기거리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또 전장이 결승 순서가 8-1-3, 두 번째 서트가 세트가 러시아3, 그리고 세 번째가 프링거스 DI, 네 번째가 아카디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시 8-1-3 넘어가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전장이 바로 이 프링거스 DI와 아카디아입니다. 예,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세트 전장이죠? 네, 강민 선수는 DI에서 조용호 선수를 한번 꺾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보여준 강민 선수의 어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스타를 사례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원게이트 하이템 프로텍을 갖추어서 사이렌스톰을 적극적으로 하는 언덕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뭐 사실 좀 뒤로 물려진 감도 있었는데 그 센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조용호 선수의 브레이크 라인을 살아내면서 기원하게 1승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은 선수의 프링거스 DI에서의 경기입니다. 네, 윤용태 선수가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윤용태 선수를 아주 승부무식에 조용하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거 포토스 3대 4인 대회에서 마지은 선수 포토스를 상대로 1승밖에 챙기고 있지 않지만 포토스가 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맵이라고 예. 하더라도 뭐 마지은 선수가 가진 경기력 그리고 윤용태 선수와의 경기 양상을 보자면은 또 3맵을 지배를 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맵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아 진짜 프로토스가 러커의 조이기 라인을 못 뚫겠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강민 선수에 의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프로토스가 좀 이겼기 때문에 맵 데이터 상으로 조금 앞서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떤 맵 지형상의 스타일은 적에게 조금 더 웃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맵입니다. 네. 자, 이세 번째 세트 전장에서 두 선수 모두 상대 종족을 상대로는 1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강민 선수는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 그리고 마지은 선수는 윤용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네. 네 번째 전장 말 나온 김에 짚어보도록 하죠. 아카디아입니다. 네, 강민 선수 아카디아에서 대전보다 1승했습니다. 안석윤 선수와의 경기였는데 프로리그 경기였죠. 이 경기도 참 이전 그 DI에서의 조용호전만큼이나 커뮤니티마다 화제가 되었었어요. 네, 더블랙서스 이후 상대방이 들어 공격을 커제어로 정찰 이후 완벽하게 저지하고 커제어 리버 디스럽션 웹을 활용한 플래시서토스를 구사했는데 완벽했습니다. 전혀 흠이 없었거든요. 자, 마지은 선수도 역시 이 맵에서 2승 1패. 저거 프로토스 5대6으로 프로토스가 또 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이런 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은 선수나 강민 선수나 이 아카디아에서는 5대5 정도의 프로토스와 저거의 승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간에 할 만한 그런 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은 선수는 최근에 이제 뭐 박정석 선수와 송종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또 박정석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패배한 것은 박정석 선수의 빠른 기습적인 전략에 의해서 패배를 한 거고 장기전 양상으로 갔을 때는 거의 다 이겼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입구를 틀어 막아놓은 상태에서 미라 확장 기지를 빨리 가져가면서 역시 스플래시 프로토스를 구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은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난입시킨 그 뮤탈스코와 스커지로 커세어를 잡아가면서 앞마당을 그냥 뮤탈스코 깨버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전장이기도 하고요. 예. 네. 하지만 뭐 마재훈 선수는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강민 선수의 스플래시 프로토스는 박정석 선수의 그것과는 약간 또 스타일이 틀리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커세어를 모은다 싶으면은 그 커세어부터 스쿼지로 집중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후의 체제를 판단을 하는 조심스러운 플레이가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자, 뭐, 세 번째 세트까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만, 네 번째 세트, 바로 말씀해주신 이 아카디아까지는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네. 자, 다시 한 번, 2006년 2월 27일, 마지막 두 선수의 만남, 여섯 번째 만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엘리트 올스타 리그의 마지막 세트가 되겠죠. 로나더 파이널입니다. 두 선수의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네. 자, 뭐 7시 쪽에는 지금 마지오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앞선 그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리플레이에서 강민 선수의 방어력,
네, 뭐, 드랍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막아내고, 그럼 다시 이제, 네, 마지막 컨택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요새 박수입니다. 박정석 네. 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이 전장에서 강민 선수와의 전장에서 펼쳐졌던 그 우즈벡 결승전 대 박정석전. 네. 그 경기가 그날 때의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박정석이 많이 유리했거든요. 확실히 할만 했거든요. 근데 결국 역전 당하면서 그 이후에 네, 흐름이 마지은 선수에게 확 넘어간 감이 있었죠. 네. 그때 마지은 선수와 푸쳐포스와의 결승전은 폭풍이 났었죠. 네. 네. 상당히 공전되고 나지도 않았던 네. 것으로 예. 발전차 오고 방안에서 예, 예.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결국. 네. 네. 유곡들인데 이거 나중에 정말 저희도 한번 책과 한번 써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다큐멘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예, 그때 이제 과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예, 그때 감상과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언젠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마재훈 선수 앞마당부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스포링스를 먼저 짓죠. 예. 또 의외이긴 했어요. 네. 앞마당부터 하고 시작해도 뭐, 큰 무리는 없는데, 예, 뭐, 그래도 무리는 없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본진화에다가 스포닉스를 먼저 짓는 그런 그 선택을 했고, 강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해온 전략 자체가, 2게이트의 하드코어 진도를 넣으시고요. 그런 숨겼다가 내려가는 센스. 네. 또 하드코어 딜러 러시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에서의 마재훈 선수의 안정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보기에는 지금 그래요. 근데 12드론 스포닉스이 사실, 하드코어 딜러러시를 막기에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어느 순간 그, 인구수가 18. 이렇게 딱 두 번째 오버로도 찍어야 하는 시기에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그런 빠른 그 하드코어 딜러러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때는 12드론보다는 뭐 한 11드론 정도. 그 12드론보다는 약간 좀 빠르게 스포닝풀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데 일단은 강민 선수 CX인에서 블럿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입구 속에다가 모아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블럿 숨겨놨는데 저거는 이쪽으로. 네.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강민 선수. 네. 아, 이건 이게 또 갇히면서. 예. 갇혔고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강민 선수와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엉뚱한 위치에 가 있었던 블럿도 마지은 선수가 잘 잡아낸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예전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지은 선수 꼼꼼하죠? 예. 아주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저기 역시 강민 선수가 또한 강민 선수 다음을 보여줄까 여러 가지 이제 캡처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상황상으로 봤을 때 과감한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꼼꼼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과감한 플레이도 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맞은 선수 저걸 모아놨던 걸로 상대방의 조력을 쫓아내는 모습이죠. 저때 그냥 사실 그냥 싸우는 게 나았는데 네. 네. 싸우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후속 병력이 추가될 만한 시간을 준 것이 좀 예, 마재훈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쉬운 대응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마당에선 큰 콜론을 두 개나 지어야 하는 상황. 예, 마재훈 선수가 약간 좀, 초반에 움직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본진적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적에게 성구 콜론을 강요하고 드론 뽑을 시간에 적을 좀 뽑게 만드는 것이, 이걸 자체적으로 풀어 뒀으면 이득이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다리 쭉 잡고, 자기가 최대한 좋은 위치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막으면서 예. 성큼 클론의 동작을 받으면서도 야, 바로 들으면서 예. 정말 딜러 싸움 움직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 뽑을 시간에 드론을 뽑을 수가 없고 저번임을 찍어야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뭐 강민 선수의 딜러도 소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마지은 선수도 크리에이터를 해서 보장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론이 바뀌었다는 생각 계속 나만 취소하면서 뭔가 이제 다른 것을 도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일단 강민 선수의 딜러러시가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강민 선수 어떤 그 아이디어에 입각한 그런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강민 선수는
기본기. 지금 뭐 아주 기본 경력으로 가시는 그런 기본기도 갖춰져 있잖아요. 예. 아까 김동률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그런 면이죠. 지금은 저보다 드론도 굉장히 많이 잡혀서 가난합니다. 게다가 저글링을 그 뽑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드론 통화하는 시간에 저글링 뽑는 시간을 가졌고 막 이랬기 때문에 드론 통화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막 쫙 생산을 해서 바뀌는 모습이고요. 네. 네. 레어도 못 간 상태인데 프로포스는 코어가 지어진 다음에 4개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드론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확실히 하드코어 드론업체에 좀 당한 감이 있기 때문에 드론도 지금 뭐 안마당 본진 지역에 충분한 수가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하드코어 딜러너스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분이 이제 그 드론 뽑으면서 레어테크 올리기 정말 바쁘고 일하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삐끗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오버로드가 많이 잡혀서 자신이 레어테크의 공격 타이밍을 갖지 못한다거나 프로세스의 확장을 전혀 저지를 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강민 선수가 아주 순조롭게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일단은 또 칼자루가 이번 경기는 강민 선수에게 넘어간 듯한. 그렇죠. 기선제압. 예. 네. 또 되풀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똑같은 실력일 때는 역시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이득을 본쪽이 아무래도 확실히 경기를 이긴 상태에서 경기를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바로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강민 선수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마재현 선수가 어떤 방법으로 반전을 꾀하는지 한번 지켜볼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때 7월 16일 결승전에서 만약에 초반에 칼자루가 강민 선수에게 넘어간다면 네. 1세트 시작되자마자 드론과 프로그의 움직임부터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자, 거기서 쭉 들어와서 마지원 선수 또 오버로드 쭉 그냥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면서 상황 보고 있고 대형이 나가고 있어요. 네, 강민 선수는 테프 어크라이브 테프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고 말이죠. 네. 코 하나 지어놓고 마지막 선수 그리고 마다 인간다리 여섯 번째 두 선수의 여섯 번째 교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예. 프로토스가 상황이 이러면 저는 추가 확장이 이미 해처리가 완성되었거나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그 추가 확장을 위한 주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마지막 선수의 지금 경기 전세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아, 저걸링도 또 팔이 없이 잡혔고요. 많이. 네. 지금까지 스타리그 중에서 가장 그 상대 전적의 파괴가 많이 일어난 것이 이번 킹글 댄스 게임 스타리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대단. 예. 네. 아까 그렇죠. 예, 앞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선 그 이제 이 리플레이 중계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MBC 그 이번 8차 프링글스 배 MBC 게임 스타 리그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전적 파괴 그런 코드로 생각을 하면은 마재현 선수가 강민 선수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말일 뿐이고 보세요. 예. 오버로드가 숨어 있다가 다크템플러가 썰기 시작하니까. 네, 저걸링 기다렸다는 듯. 네, 저걸링도 기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네, 그렇죠. 허세어도 또 와서, 오버로드 잡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구나, 그러고 가는데, 쭉 나타나니까 허세어가 다시 와서, 그러고. 허세어는 이거, 허세어가 오버로드 대구할 때까지 숨어있으면 되죠. 아무도 인도 뭐 어떡합니까? 스플래시 된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잡히면, 이제부터는 다크템플러 활약. 네. 그래서 저걸링들이 아주 정말 애가 타서, 빨리 와서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오버로드가 잡히기 전에 근데 이것도 히드라도 오버로드가 잡힌 이후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선수들 얘기가 확실히 맞는 겁니다. 이게 네 거의 뭐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오버로드인데요? 예, 오버로드가 도착하기 전에 네 취소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는 그런 운명이 될 것 같아요. 더그가 지금 공격을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의 패턴의 공격이든 조이기든 아니면 뮤탈리스와 스커지를 공간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에 데미지를 주든 간에 공격을 들어와야 되는데 강한 공격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설이 깨졌고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돌기 라인을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프로토스트 하이템플러가 헬기가 나와서 아까부터 만화를 채우고 있는데 말이죠. 저그라는 종족은 상대 종족을 불문하고 두 번째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상대는 두 번째 게스트 멀티, 그러니까 온전한 멀티가 중요하고, 예. 프로토스 상대는 어쨌든 두 번째 멀티면 돼요. 미네랄 멀티여도, 두 장만 확보돼도, 충분히, 어떤 게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아~ 근데 두 번째 온전한 멀티를 찍어냈었던 마지은 선수가 이 지역이 완벽하게 견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굉장히 뜨겁니다. 그렇죠. 그냥 루나 같은, 좀, 개방형의 지형을 내는데 가지고 있는 그냥 안마한 지형이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하면 더더욱 그래요. 한번 밀리면 그다음부터 쫙 밀리거든요. 예. 지금 뭐 돌기라인, 지금 자원을 가지고 돌기라인을 형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돌기라인을 형성하면서 업그레이드라든가 혹은 하이브테크를 가는데도 무리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스케스에 예.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그 유저들이 돌기 라인을 견고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옵서버 잡아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하이브테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다른 곳에다가 스타팅 확장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걸 하이테크에 의해서 맞췄으니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진 겁니다. 예, 와, 예, 진짜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도 정말 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이템플러 사이언스톱 날린 이후 글로사 한 방 쳐서 제거하려고 하는 쪽이나 그거 맞는다고 바로 빼서 뒤로 빼버리는 쪽이나 요 상당입니다. 그렇죠. 이게 뚫려서는 안 되거든요. 자신이 그 확장 지역에 그 자원을 쓰려고 그리로 신경을 쓰려고 경력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그리고 원하는 타이밍에 확장을 가져가지도 못했고 공격 경력이 없는데 프로토스가 지금 튀어나오면은 끝나는 거죠? 네. 커진 거죠? 그렇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 컨트롤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강민 선수가 조금 더 평화로운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네, 러퍼밭을 제거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이트를 줄이고 네. 강력을 쏟아내고 프로토스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앞마당이 원하는 타이밍에 돌아가고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또는 상대방의 추가 확장을 수고하셨다고 전세해보거나 그러면 그 둘 중 한 가지만 이뤘으면은 예. 진짜 할만합니다. 태란전도 그렇고 정의전도 그렇고 네. 네. 네, 강민 선수는 예, 그 조건이 이루어졌죠. 네. 앞마당의 확장 이후 상대방의 추가 확장 전시 네. 이제 3캐스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또 퀸즈네스트를 만들려고 했었던 드론이었던 것 같은데 아, 위쪽에 성공콜로니 만드느라고 자원 소비를 해서 네, 순간 퀸즈네스트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경력이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예, 신경 중요하죠. 조은총이 트인 강민 선수가 네. 이제 마지막 선수 조은총을 돌려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러커 준비와 성큼 계획으로 지금은 방어를 해보려고 하지만 일단은 부대 병력이 빨리 와야 예, 고장한 병력들이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 방어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뒤쪽에서 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진투의 양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곳이 뚫렸기 때문에 지금은 각계격파 양상이 된 거죠. 그렇죠. 대란으로 양쪽에서 바위 친다고 뭐 바위가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11시 앞쪽도 네. 또 한 번 박민 선수에 접근됐고 그러면서 전리 부모로 박민 선수 하나 더 가져가야 됐고 네. 일단 그리고 그 확장기지 정말 중요한 확장기지를 저기 확장기지를 빼놨으면서 각색 유닛 구성이 안 깨졌어요. 거의 안 깨졌어요. 네. 그 힘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치 그 이게 프로토스의 힘이죠. 예. 참 이런 거 보면 강민 선수 뭐 역시에 뭐 예. 뭐지 뭐 전략적인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전략이다라고 보여주는 건 어떻겠어 이번 경우에 신기했지. 예. 포함해서 하드컬 들러서 굉장히 우리 생각하게 클래스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보고 양반을 가져가고 예. 힘을 잃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은 선수는 예, 상대 전적 4승을 바로 강민 선수에게 넘겨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만남, 이제 일곱 번째 만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7월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뭐 알 수 없죠?
그렇죠. 네. 알 수 없죠. 예, 뭐 지금 네. 오늘 그 중계해드린 경기에서는 강민 선수가 네 번이나 이기고 마재훈 선수가 두 번밖에 못 이긴. 그래서 강민 선수가 많이 이긴 경기를 중계를 하느라고 강민 선수 위주의 어떤 그 언질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는데 결승 무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박정석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우주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에서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결승 무대 큰 무대는 마재훈 선수보다는 박정석 선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네. 이기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마재훈 선수는 그런 의견들을 불식시키고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결승 무대는 어떤 선수가 순간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어떤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양상이고 그래서 결승 무대는 이번 경기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에서 볼 필요가 없이 직접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께서 경기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두 해설께서도 기다리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마 가장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결승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바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바로 이 마재훈 선수와 강민 선수의 승리를 위한 행보를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1세트 판정3, 2세트로 쇼3, 3세트 싱글3와 이어서 4세트 아카디아 그리고 5세트 프리거3로 두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계속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번 싱글 세미스의 6화위기에 우승 트로피 입을 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함께 7월 16일에 함성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결승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도 아마 이 지금 시대를 배정받은 자동 진출권을 배정받은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다음 그 9차 MBC 게임 스타리그에 들어오는 선수들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때 쓰이는 맵이 있죠. 바로 오늘 오후 1시 네, 구단의 감독회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전장 저희가 지금 MBC 게임에 준비한 전장 중에서 두 가지 전장이 인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장을 가지고 이제 선수들로 하여금 이제 경기를 좀 펼쳐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음 주에 그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맵은 바로 이 두 가지 맵입니다. 블리츠와 롱기루스가 이제 인준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여러분께 좀 공개를 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이 블리츠 2인용 맵이고요. 예. 예, 오른쪽에 롱기루스입니다. 3인용 맵이에요. 2, 3인용 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맵이 이제 새롭게 인준을 받아서 다음 시즌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맵에서 펼쳐지는 일반적인 그 경기 양상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 이 맵을 가지고 새롭게 양상을 알아보는 그런 예. 그런 그 경기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예. 7월 6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 40분에 세준게임월드 엔트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예. 이렇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한, 예, 마지막 시즌까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블리츠와 롱기루스, 새로운 전장.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쓰였던 러시아워3와 이제 프링글스 DI, 이제 DI는 이제 특히 러시아워3는 여러분께 상당히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네. 여러분께 이번 결승전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러시아워3와 프링글스 DI, 그러니까 DI는 이제 이번 결승전이 마지막으로 쓰이는 현장이 되겠고 바로 다음 시즌부터는 블리츠와 롱기누스가 오늘 바로 오후 1시에 감독들 협의하에 인준받은 이 두 전장이 추가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열기를 달려가고 있는 프로리그도 여러분께 또 예고를 해드려야 되죠. 바로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SK텔레콤 T1과 이네차타 그리고 온팀의 스타키즈와 그리고 SK서울의 경기 갈 길이 참 먼 틈이 좀 보이네요. 예. 과연 발목이 다칠지 아니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렇죠. 네, 스포츠 시즌의 그 양상이 안 될 것으로 살아있을 때는 함께 지켜봐 바랍니다. 자,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7월 16일입니다. 일단 신택에서 오후 6시에 벌어질 마재훈 선수와 강민 선수 이 두 선수도 정말 좋은 해설이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현장에 많이 오셔서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화역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많이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이승원, 김동준, 게임 연출의 2호,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7월 16일 일산 신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는 지울 수 있다면 누가든 지워버려서 지난 기억들이 다 낯설어지게 나는 매일 기도하는 걸 낮이 나무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내 눈이 멀어버린 걸 네가 떠난 후 내 삶이 짠짠이